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넷플릭스가 출시 예정인 광고 삽입형 저가 요금제의 가입자가 내년 4천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사전 조사 결과 올해 말까지는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440만 명, 그리고 내년 3분기까지는 4천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모을 것이라고 추산을 했는데요. 이 사전 예측 조사는 저가 요금제를 먼저 출시할 미국과 브라질 등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을 대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이 넷플릭스는 올해 1분기 11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이 가입자가 감소한 데 이어서 이 2분기에도 가입자가 97만 명이 이탈을 했다고 했습니다. 한편 이 CNBC에서는 이 에버코어가 넷플릭스의 목표 주가를 현재가보다 약 34% 상승한 $300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. 이 광고 지원 서비스가 매출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. 앞으로 넷플릭스의 움직임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. 이 미국이 철도 파업 하루 전에 극적으로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.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된 건데요. 이 현지 시간으로 15일 CNBC에 따르면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업을 피할 수 있는 잠정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. 이 미국 철도협회에 따르면 새 계약은 철도 직원들에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24%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했고요. 여기에 타결안이 최종 확정 시에는 즉시 평균 $11,000가 지급이 됩니다. 다만 이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들의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고 전했는데요. 만약에 노조가 파업을 했다면 7천 대 이상의 장거리 열차가 운행을 멈추게 돼서 하루 최대 20억 달러의 경제 손실까지 예정이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. 또 공급망과 물류 마비로 가뜩이나 높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거라는 우려도 많았는데요. 이런 소식에 간밤 뉴욕 시장에서는 이 유니온 퍼시픽 등 철도주들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. 관련 소식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이어서 보시면요. 이 미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 배터리에 보조금 혜택을 주게 되면서 이 테슬라가 독일 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려던 계획을 보류했습니다.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독일 베를린 공장에서 사용하려 했던 이 배터리 제조 장비를 미국으로 옮겨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.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자국에서 일정 비율 이상 생산된 배터리를 탑재한 이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$7,500, 우리 돈으로는 약 1,0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이 앞서 테슬라는 미국 텍사스주에 배터리 핵심 원자재인 리튬을 정제하는 공장을 검토 중인 걸로도 알려져 있는데요. 이 머스크는 리튬 배터리가 새로운 석유라는 이 공급망 확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이런 테슬라의 배터리 전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 유럽의 에너지 비용이 급증하게 되면서 제조업에 부담이 되는 것도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 테슬라의 움직임도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아마존이 가격을 부풀리고 이 경쟁을 억제했다면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이 아마존은 판매자들이 경쟁사가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걸 막았다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. 즉, 자사 사이트에만 최저가로 판매하도록 강요를 한 겁니다.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존의 검색 결과 상단에서 밀려나거나 이 판매가 중단될 수도 있었다는 건데요. 이 판매자들은 아마존이 온라인 소매업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적어도 2012년부터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. 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아마존의 관행에 대해서 조사 중인데요. 아마존은 이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가 크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아마존에게도 큰 도전이 될 것 같은데요. 앞으로 이 아마존의 움직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.